아니 집안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고. 걸어서 가는 한강과 서울숲 산책이 가능하다고. 지하철 타고 15분이면 대사로 간다고. 자, 신축 바람이 부는 여기는 어디야? 리모델링 바람 타고 주목받는 행당동. 아시죠? 와, 여기입니다. 네, 네, 행당동. 야, 행당동 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입지 정말 예술이에요. 단지의 초록색권 아파트. 맞아요. 라는 게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죠. 여기 네. 보시면 아파트 이제 이쪽이 한진이고 네. 이쪽이 대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파트가 여기 바로 이 초입에 이 지하철역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인기가 많은 게 네. 일단은 광화문 지하철 그렇죠. 한 15분 정도 그렇죠. 가고요. 또 강남 같은 경우에도 차량으로 해서 20분 안에 예,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대단지거든요. 1000세대가 넘죠? 네. 예, 거의 뭐 3000세대. 3000세대요? 예, 3000세대, 뭐 2000세대 이 정도 네. 규모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있는 상권만 하더라도 지금 딱 보시면 맞아요. 상가들이 쫙 있잖아요. 아파트 상가도 어마어마해요, 보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한번 들어오면 상가도 잘 안 바뀌어요. 아, 왜? 그래요? 장사가 잘 되니까. 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많이 몰리니까. 예. 아, 그렇구나. 네,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발로 오늘 뛰어가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걸어가면서 네. 한번 주변을 쫙 한번 둘러보시죠. 아니, 네, 가시죠, 가시죠. 가보시죠, 네. 가시죠. 조금만 더. 놀부야. 이건 놀부 같은 놈이 진짜. 빨리 올라와요. 네가 그래서 놀분 거야, 네가. 1분만 더 가면 돼요. 다 왔어. 아이고. 자, 빨리 이게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것 네, 같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단지 안에서도 너무 이제 경사도가 있는 네. 구간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가 산책로인가 봐요.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네요. 네. 아, 아, 저 내려가는 길이세요? 네네. 잠깐 혹시 뭐 여기 인터뷰. 주민이세요, 혹시? 네네. 잠깐만 그러면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인터뷰.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아, 예, 잠깐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네. 리모델링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 네네네. 리모델링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이 단지가 리모델링이 된다면 네. 원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좀 주차장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네, 문콕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들 워낙 잘 그쵸.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대단지가 모여있는 맞아요. 곳이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대단지잖아요. 그쵸. 네네, 네. 저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인입니다. 아, 찬성이십니다. 네네. 리모델링이 만약에 된다면 멋진 단지로 그런 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런 데가 옛날 그 전형적인 그 20년 전 아파트 느낌. 네. 예, 출입문 같은데. 이게 나무들도 보면은 빽빽하게 지금 오래 자라서. 사실 이런 되게 조경이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옛날 그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데 네. 저도 리모델링하면 아무래도 좀 새롭게 좀. 그렇죠. 조경이 완전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 조경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싹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기 그. 조경이나 이런 게 이거 의자 네. 보세요, 이거 의자. 이거 잘 만져봐야 돼요. 왜요? 때 되면 칠하거든. 아, 칠한 거구나. 그냥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혹시 좀 연식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그쵸? 생각 좀 들기는 하네. 이런 데서 아파트를 보니까 좀 더 연식감이 있어 보이는. 그니까요. 네. 아, 저 주민분 또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저기 한 분 지나가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아파트가 확실히 좀 연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요. 직접 살아보시니까 어떠신지 좀. 저희 아파트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주민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이 많아가지고 네. 그분들 역시 그 외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자동차가 쉬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외부적인 공간이 좀 조성됐으면. 아니 뭐 전문 방송인이세요? 멘트가 너무 좋은데요. 네, 예. 그렇다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자동차가 여기 좀 쉬고 있잖아. 이거 빼야 돼. 여기서 쉬어야지 어르신들이. 공원이 많이 생긴다거나 새롭게 공원이 조성이 된다거나 조경이 좀 조성이 된다면 더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럼요. 리모델링이 되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제일 좀 저는 걸리는 게 화장실 쪽이거든요. 이 화장실 쪽에서도 이제 악취가 올라오고 막 층간에 막 밑에 층에서 담배 피우고 그러면 근데 네. 담배 냄새 올라오잖아요. 그럼 애 키우는 입장에서 그거 올라오면 진짜 막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올라갈까 막 이렇게. 애 키우면.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 오늘 또 쉬고 계신데 저희에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저 이거 공원에 와봤어요. 뭐 여기 보면 어르신들도 뭐 운동하고 계시고 운동기구들도 있고 등나무도 네. 있고 뭐 안녕하세요. 아유, 운동 중이신가 봐요. 예, 예. 아, 여기 한진 사세요? 어? 잠깐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인터뷰 봤어요. 황현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예. 언제부터 여기에 거주하셨어요?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16년 됐습니다. 아, 16년. 아, 오래되셨구나. 거의 네. 초창기부터 네. 23년 됐으니까 네. 네, 그러네. 거의 초기부터 있었는데 네, 네, 네. 딱 하나 좀 불편한 건 어르신들이 네. 네. 오르막길이 있어서 아, 그런 작다. 것을 리모델링에 네. 포함시켜서 네. 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어르신들도 좋아합니다. 아, 그럼 리모델링의 네. 경사가 좀 완만해지는 건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웬만한 각도를 내릴 수 있고 아,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대수를 더 기용해가지고 네,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죠. 그렇군요. 실제 가서 리모델링한 아파트를 제가 살펴본 일도 있습니다. 아, 보신 적도 있으세요? 아, 관심이 많으시네요, 부동산에. 예. 어떠세요? 직접 리모델링 그 된 단지를 가서 직접 보시니까 마음에 드세요? 좋죠. 아, 좋아요. 네. 좋기만 해. 리모델링 그래, 찬성하는 시 입장? 아파트 환영합니다. 아, 환영한다. 네. 아, 또 오늘 다 찬성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네요. 그러니까요. 예. 둘러봤는데 확실히 좀 뭐랄까 좀 보기에는 좀 낡아 보이긴 하네요. 네. 예, 연식이 좀 돼서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여기 뭐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게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지금으로부터 뭐... 22년 네. 차, 네, 3년 차 이렇게 넘어가는 아파트라고 아, 보시면 돼요. 네. 저분 아까부터 계속 저기 서 계세요 지금. 네. 저는 옛날... 처음 구경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영화 찍을 때 뒤에서 구경하시는 분이죠. 아, 누구세요? 코스가 좀 달라요. 거기 왜 자꾸 거기 계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여기 네, 가운데로 반갑습니다. 모실게요. 예, 예, 예.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왜 저희를 자꾸 무슨 얘기를 할 것처럼. 저는 그 GS건설 네네네. 리모델링 팀의 아, 이동훈 책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예. 아, 그러셨군요. 예. 오, 예. 저희 팀은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네네. 리모델링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아. 수주하기 위해서 네네. 별도의 팀을 꾸렸고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 좀 집중해야 될 곳이 이 행당동. 행당동이다. 예, 예. 아파트의 형상이라든지 뭐 향후에 개발될 방향들을 네네. 저희 설계팀하고 같이 의논하며 아, 그걸 직접 하시는 미리 좀 이렇게 될 것인가? 될 것인가를 네.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딱 보면 이렇게 딱 어떻게 아, 리모델링 되겠다. 이거 사이즈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오세요? 어떠세요? 이쪽 행당동 이쪽 쫙 보시면은 벌써 한 20년 정도 됐고요. 아, 그래요? 예. 네. 현재 신축에 들어가는 시스템하고 굉장히 격이 많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설계팀하고 해서 네. 반영하고 그 신축에 가까운 어떤 아... 시스템과 뭐 커뮤니티 이런 아, 것들을 커뮤니티까지 예, 생기겠네. 예, 반영을 해서 그걸 몰랐네. 아, 리모델링하면 커뮤니티도 생기는군요. 예, 예, 아, 맞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예, 리모델링 앞둔 주민 여러분들. 영상편지. 예, 영상편지. 아시겠지만 네네. 1등이고요. 아, 그렇죠. 아, 1등이고요. 부정할 수 없죠. 예, 예. 1등이죠. 그리고 지금 뭐 추진위원회라든지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연락처나 홍보부스를 좀 찾아서 본인의 의사를 빨리 좀 알려준다면 훨씬 더 빨리 저희 GS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해를 만나면 훌륭한 단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자,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부동산은 네. 직접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가봐야 알거든요. 가봐야 이 환경이 어떻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다 보이셨어요? 아, 저는 보이던데요. 대단하신데요. 안 보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팩트체크 해드리겠다. 아, 팩트체크. 그러니까 오해와 진실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네. 말이죠. 아, 뭐 흔히 말하는 뭐 불편한 진실들. 아, 네. 이 리모델링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있을 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팩트체크 제대로 한번 우리 놀부님께서 네, 오늘 특별히 한 일 없었는데 이거라도 네. 제대로 한번 네, 오늘 묻어갔는데 이럴 네. 때 전문가가 한번 나와야죠. 그래요, 네, 그래요. 시원하게 여기 좋아요. 있는 고정관념 네. 이런 것들을 확 부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점 중 하나일 수가 있어요. 아, 단점. 왜냐면은 이 층고 자체가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그때는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네. 2.2m 정도. 그렇죠. 지금은 2.5m 정도란 말이에요. 무려 뭐 30c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즘은 좀 높게 뽑는, 그렇죠,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스프링클러가 다 들어가야 돼요. 위에 장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물형 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중간은 그대로 최고 높이로 맞추고, 네, 나머지 스프링클러와 배관들을 예, 가장자리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자리는 좀 낮게 돼 있고 가운데 부분은 높이, 예, 우물형 천장이라고 하거든요. 도면까지 박아서 예, 무드 있게 예쁘게 하면서 그 단점을 커버하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일단 벽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벽은, 네, 그대로. 그 벽은 그대로고, 가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밀어지고 하중을 받는 벽들은 남겨놓는 거거든요. 네. 근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그런 기존의 기둥 역할을 하는 벽체만 남겨놓고 다, 네, 새로 바뀌는 거니까. 완전 새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다 배관이랑 눈물 나오는 것도 다 없어지는, 아, 거고, 새로. 네. 완전 신축처럼 되는 거예요. 싹 바뀌는 겁니다. 일단은 재건축은, 네, 다 갈아 완전히 뭐 부시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거의 이제 3년 잡아야 되거든요. 3년. 근데 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년 8개월. 아, 그래요? 네, 2년 4개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단축화되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제 사업 기간이 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사업 기간이 많이 절감이 되죠. 네, 사실. 많이 절감이 돼요. 지하철이 원래 없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런 경우에는 이 알다시피 이제 아파트가 동이 있으면 그 밑에 바로 지하주차장을 팔 수가 없어요. 옆으로 무너지죠. 예, 옆으로. 그러니까 옆에 동과 동 사이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려오면 그 사이 공간을 주차가 될 수 있게끔, 아, 예, 내려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아니 뭐 속물이라고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덜 오르지 않냐,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생각보다 덜 오른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걸 왜 해?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저희 속물 같은 마음 어떻습니까? 아, 맞지 않습니까? 좋아요. 예. 좋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리모델링 하면 아파트가 많이 오릅니까? 많이 오르죠. 오늘 오기 전에 청담동 로이뷰 얘기했었잖아요. 예, 거기도 많이 올랐죠. 예, 그걸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했어요. 못했어. 다 리모델링 했다고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리모델링 해도, 예, 신축 으로 인정받다 보니까 신축이에요. 외관은 신축이고 시설도 다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이 신축급으로 많이 오릅니다. 행당 한진타운이 새 아파트가 됐어요. 리모델링 통해서 신축급이에요. 네. 그럼 가격이 안 오르고 배기겠습니까? 거의 대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지역에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본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 조사하면 다 나와. 네. 어, 옛말이? 예, 옛말이 됐어요? 옛말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듯이, 아, 오늘 정말 조사해보니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본인 단지가 그런 단지인지, 그렇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를, 맞아요, 빨리 체크를 해보시고, 네, 빨리 또 우리 규합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자의의 의뢰를 또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면 또 빠르게, 예, 트렌드를 반영해서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발짝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게 부동산의 시작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잘 빠르게 이 부동산의 트렌드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현이었고요. 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